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특별한 엔터테인먼트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 세계에서는 수백만 명의 호기심과 팬들의 사랑에 묶여있는 한 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우와 문가영입니다. 이 두 스타들은 뛰어난 배우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랑과 꿈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감정이 풍부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가진 차은우와 문가영은 엔터테인먼트 세계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크린에서 달콤한 순간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팬들이 자신의 꿈을 추구하는 데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이 특별한 뉴스를 통해 차은우와 문가영의 사랑과 꿈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공유하는 정보와 사진들은 여러분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함께 발견해 봅시다. 차은우와 문가영, 사랑과 꿈의 여정. 차은우와 문가영은 사랑과 꿈에 관한 감정과 희망을 갖고 있는 두 인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개인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여정. 그들의 연애는 언제 시작되었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공유하고 있나요? 이것은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차은우와 문가영은 2022년에 연인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관계를 인터뷰에서 자주 이야기하며 서로의 이해와 지원, 존중과 충실을 강조합니다. 공동의 꿈. 미래 차은우와 문가영이 가지고 있는 꿈은 무엇이며 그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그들은 모두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잘 알려진 재능 있는 아티스트이자 안정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기를 발전시키고 도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동의 꿈은 연기뿐만 아니라 음악, 심지어 영화 제작에서도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랑과 존경. 차은우와 문가영의 관계에서 그들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며 그것은 어떤 점에서 특별하게 여겨지며 존경받는가요? 그들의 사랑은 두 개체 간의 조화뿐만 아니라 깊은 이해와 존중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모두 공정하고 헌신적인 사람들로 이는 따뜻하고 사랑에 가득한 환경을 만들어 냈습니다. 미래 계획. 차은우와 문가영은 함께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각자의 개인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그들은 자신들의 구체적인 계획을 비밀로 하고 있지만 분명히 큰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직업 및 개인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 차은우와 문가영의 관계는 그들에게 행복과 기쁨뿐만 아니라 직업과 개인적인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애인의 지지와 격려는 그들이 일에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일상생활에 참여하게 합니다. 요약하자면 차은우와 문가영의 관계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삶의 지침을 제공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이해, 지원 및 존중은 그들의 사랑과 관계의 중요한 부분이며 공동의 꿈과 목표는 그들이 진로 및 인생에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동기부여합니다. 메리고라운드 콘텐츠 제작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게러의 첫 번째 완전 멤버 여행 리얼리티 쇼. 3월 14일 오전, 한국 표준시로 메리고라운드는 상징적인 걸그룹 게러를 주인공으로 한 여행 리얼리티 쇼를 소개했습니다. 코타키나발루에서 진행되며, 이 쇼는 다섯 멤버를 모두 모아 동료애와 진정성이 넘치는 추억 가득한 여정을 선사합니다. 이 쇼는 와브에서 독점적으로 스트리밍될 예정으로, 게러의 데뷔 15주년을 축하하는 멤버들의 모험을 시청자에게 가까이서 제공합니다. 총 8개 에피소드로 구성된 이 쇼는 3월 27일 한국 표준시에 첫 방송되며 매주 수요일에 두 에피소드씩 방영될 예정입니다. 프로듀서 김원주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흥분을 표현하며 이 여행은 게러에게 특별한 이정표가 되며
데뷔 이후 처음으로 그룹으로의 여행을 담고 있습니다. 화장 없이도 멤버들 사이에 진실된 애정이 느껴지며 이는 감동적이고 잊지 못할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게러가 첫 번째 완전 그룹 여행을 떠나는 이 여정의 기쁨과 눈물이 가득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PD 김지욱과 임식이 이끄는 메리고라운드는 혁신적인 콘텐츠 기획과 고품질 제작으로 유명합니다. 회사의 최근 유튜브 채널에는 인기 있는 시리즈 슈퍼마켓 소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리고라운드 콘텐츠 제작사가 게러의 첫 번째 완전 멤버 여행 리얼리티 쇼를 공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쁨을 느낍니다. 게러는 그녀들의 데뷔 이후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이번에는 그녀들의 모습을 더욱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리얼리티 쇼는 코타 키나발루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곳은 그 자연적인 아름다움으로 유명하며 게러의 멤버들이 함께하는 여행은 분명히 많은 재미와 감동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섯 멤버들이 모두 함께하는 것은 팬들에게도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다른 매력을 발산하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분명히 매력적일 것입니다. 특히 이번 쇼가 게러의 데뷔 15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방영된다고 하니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이는 그들의 활동을 응원하고 사랑해 온 팬들에게도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게러는 다양한 음악과 활동으로 우리에게 많은 즐거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그들의 성장과 함께하는 순간을 함께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메리고라운드는 콘텐츠 제작사로서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프로젝트로 관객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의 이번 프로젝트 역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게러와 함께하는 이 여행이 많은 사랑을 받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게러의 멤버들과 스태프들에게도 이번 여행이 행복하고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노력과 열정이 많은 사랑을 받을 것임을 응원하며 이번 프로젝트가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며칠 전 메리고라운드 콘텐츠 제작사가 게러의 첫 번째 완전 멤버 여행 리얼리티 쇼를 공개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매우 흥분했습니다. 게러는 그동안 그녀들의 음악과 활동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고 그들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리얼리티 쇼는 코타 키나발루에서 촬영되었다고 하는데 이곳은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유명합니다. 게러의 멤버들이 함께하는 여행은 분명히 특별한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섯 멤버들이 모두 함께하는 모습은 팬들에게 큰 기쁨을 줄 것이며 그들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어 더없이 행복합니다. 특히 이 리얼리티 쇼가 게러의 데뷔 15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방영된다고 하니 그 의미는 더욱 깊습니다. 15년 동안 게러는 음악계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고 그들의 팬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성장 이야기와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더없이 기쁘며 그들의 무대 뒤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메리고라운드는 항상 창의적인 콘텐츠로 관객들을 놀라게 해왔습니다. 그들의 이번 프로젝트도 예외는 아니며 게러와 함께하는 이 여행이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의 새로운 시도와 노력이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게러의 멤버들과 스태프들에게는 이번 여행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노력과 열정이 많은 사랑을 받을 것임을 응원하며 이번 프로젝트가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함께한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더 많은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함께 걸어가는 모든 팬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이 여정이 더욱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것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